내가 그 전화했잖아. 와, 이야, 새 집을 만들어놨노. 에이? 새 집을 만들어놨어. 이제 우리 걸어다니자. 고생했어. 감사합니다. 세나 충전 및 각종 전자장비들, 전자기기들 전부 다 충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빠 고생했어요. 아니야. 이따 또 맛있는 거 사줄게. 오늘 최고의 하루를 보내게 해줄게, 조영아. 고마워. 사랑해라 하려고 그랬지? 알아, 정말... 알아, 알아. 축구 보자고? 축구 8시래. 야, 근데 배터리 하나는 이거 인정이다, 이 폰. KT 병신이긴 하다. 아, 근데 KT 오늘 괜찮았어. 그리고 저 핸드폰 산 지 얼마 안 돼서 배터리가 더 잘 될걸? 원래 핸드폰 처음에 사고 아무것도 안 깔고 계속 쓰다 보면은. 자, 오빠 잠깐 엄청... 좀 쉬어. 내가 다 정리할게. 오빠. 나 물 주고. 바람으로 주고 물 오빠 주고 아이들이랑 놀고 있어. 자, 바지 이거 입으시고요. 오, 나 늙었다. 원래 그래. 너 이렇게 심각해졌지? 아, 진짜. 정신 되는데 얼굴? 뭐야? 모르겠어. 와. 오빠 잘생겼어. 늙었다, 나. 오빠! 폭삭 쳐늙었대. 바이크 타면 원래 그래. 얘기해. 그, 뭐야. 옷이 지금 오빠가 얇은 옷이 없잖아. 옷을 시원하니까 이거 입고 있어. 아, 싫어. 얇은 옷 입고 있어. 뭐. 아니, 티셔츠 좀. 아니, 이거 있어. 이거 입으면 돼. 이거 땀 안 흘렸잖아. 아, 이거 있잖아. 이거? 이거 얇아? 이거 입고 있는 거지. 얇아? 얇아? 나쁘지 않아. 아이고. 와, 쉽지 않네 이거. 나 물 어딨니? 방금 내가 줬잖아. 물 줘, 물. 걸 지금 해야 돼? 피곤한데? 이따가 하자, 이따가. 나 바지 좀 갈아입게, 잠깐만, 형들.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너에게 가고 있어. 와, 나 지금 약간 미끌미끌한 상태야. 화장실을 좀 다녀와야겠어. 어디가 미끌미끌해? 어? 아, 있어. 나도 잠, 쉬. 어, 오빠. 나부터 갔다 올게. 나 지금 약간 미끌미끌하거든. 어디가? 몰라. 말해줘. 나도 안 돼. 안 돼. 뭔데? 안 돼. 사실 비밀인데요. 카드키 하나 잃어버린 줄 알고 아까부터 되게 마음 속에서. 야, 폭감이 장난이 아니야. 아, 잠시만.
아니 똥을 싸는 거야? 내가 오줌부터 싼다니까 뭐. 아, 내가 똥꼬 사정까지 알아야 돼? 솔직히 이거 이러는 줄 알고 아까부터 좀 마음속에 진짜 짐이 컸거든요, 저. 근데 주머니 바로 있었어. 그래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찾았어. 아니 오빠 왜 똥꼬 얘기까지 나한테 해주는 거야? 선 좀 지켜줄래? 어? 네가 궁금했잖아. 어? 감사합니다. 지금 어쩌라고 했는데. 나 왜 싫어해? 나 갑자기 왜 싫어해? 나 왜 싫어해? 나 뭐 잘못했죠? 탈출 카드? 잘 챙겨야지. 런닝맨 가려고. 그쵸? 이거 필터 왜 있다는 걸 왜 저러는 거야? 그냥 일반 전화하면 되지. 왜 저러는 거야? 왜 괜히 자기 당신. 오, 웬일? 어? 여러분들, 전화는 소리 줄여요? 높여요? 아, 아예 없었네. 잠시만요. 오케이. 했어요. 저 장갑 얼른 정리 얼른 할게요. 전자녀로 소통 부탁드릴게요. 농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주영님 코형 나오면 손가락 냄새 좀 맡아봐 주세요. 도전. 이거 뭐야? 어? 바지를. 아, 어, 이런 두꺼운 바지 입고 다니니까 돼지가 힘들지. 호트예프 꼬물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주영이 유도 잘하게 생겼노. 인도요? 유도요? 아, 못 봤어요. 진짜 코토프랑 얼굴 닮아가는 것 같아. 인도 커플이요? 그게 뭐야? 인도가 왜 나왔더라? 아, 나 얼굴 좀 닦아야겠다, 스킨으로. 아, 너무 얼굴이. 그, 바이크 발음 때문인지 엄청 터요. 지금 몇 시지? 아, 핸드폰 충전부터 시켜야겠다. 정인가 또 안 했다고 난리 치라 연병 갔다 오겠지. 린포 올림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 마법처럼 나만의 벗어던진다. 지키리라 확신만 있을 뿐 남은 건 이제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저 소리 맞아. 첫 단계 36살. 나 옷돌이 하나만 줘. 아, 저거 남색. 여기 발수건 없는 게 좀 아쉽다. 발을 닦아 그런 걸로 그냥. 성악 못해 이걸. 그냥 가끔 그리울 뿐인데 너의 입을 맞추고 왜 뒤에서 안 불러줘? 그냥 가끔 그리울 뿐인데
아닌데 너와 입을 맞추고 널 감싸놨던 아주 가...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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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응. 너나 꺼져 Paris Saint-Germain. 아, 이 티 처음 보셨어요? Paris Saint-Germain. 그 나이키잖아. 어. 나 나이키 사이즈가 있었어야 됐어. Paris Saint-Germain. Bonjour, mademoiselle. 아, 살겠다. 내 눈코 어딨노? 진짜 손 많이 가네. 나 어려 손 많이 가. 미안해. 오빠 오늘 얼마나 좋았어? 어? 오늘 진짜 좋았죠 오늘? 어, 너무 좋았어 진짜. 나는 정리하면 될 거야. 언젠간 그가 나를 마음 아프게 했던 내를 달려가. 방제 배반 미친놈으로 바꿀까요? 알았어 배반 먼저 바꿀게 배반 미친놈 배봐 봐. 미 친 놈. 아, 주영아 이따 등 좀 밟아 주면 안 되냐? 어, 알았어. 지금 밟아 줄래? 어, 밟아. 나. 카메라 앵글 맞추고 밟아 줘. 카메라 앵글 이 정도면 맞추신 거 아니야? 사라지나요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잠깐만. 배랑 가슴만 보면 딱 임산부네 디귿디귿. 아 잠깐만. 오케이. 거기 위에. 어. 한번 더. 그만. 아. 좀 더 위에. 아 그렇게 하지 말고 발로. 발로. 어 거기. 됐어. 됐어. 와, 존나 시원하다. 와, 됐어. 어이 맹금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저리 가. 어, 터진다. 뭐 터진다고? 어. 어, 등에서 이게 가끔씩 뿌드득 소리가 나야지. 그 뭔지 알죠, 여러분들? 여기 마사지 있던데? 커플 마사지? 아, 손 좀 씻어. 랄프한테 전화 좀 해야겠다. 불발간 미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랄프야, 풀 영상 작업하면 안 돼. 오케이. 왜냐면 어제 극혐이었거든. 맞습니다. 제가 봐도 여기 나오더라고요. 아, 봤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얘기해줘. 매니저로서 첨언 들어갈게요. 중대 발표 들어갑니다. 랄프씨 얘기해주세요. 아니, 그 괜찮은데 좀 적당히 가셨어야죠. 뭐만 하면 그냥
그거 씨발 말 맞네. 계속 그러니까 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 38세여는 소발 호무지 님, 소발 호는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축구 해야 되는데 우리 1, 2분마다 한 번씩 그러니까 열받죠. 그랬구나. 네, 또 우리 주영님이 그걸 못 받아줬잖아요. 맞아. 네, 받아줘야 주영님이 그걸 되는데. 받으면서 욕하면서 형을 때렸다면은 그래, 괜찮게 그렇게 해야 넘어갔을까? 코트콤이 되는데. 또내 탈! 알았어, 랄프야, 고마워. 네. 랄프 말이 맞아. 용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코자랄 1티어 락갈프. 그걸 받아줄 호치의 후태우님 수 있는 사람, 그거 별풍선 인정. 10개 감사합니다. 그거 인정. 아, 너풀 영상, 그거 형이 그냥 너한테 보내줄게. 그 부분만 잘라갖고. 어때? 콜? 잘라서 보내줄게, 태훈아. 야, 그리고 문도 쿠키 좀 먹자, 주영아. 문도 샌드 하나만 줘. 그리고 저 태훈님이 다른 것도 같이 주셨어. 어? 뭐야? 이거는 녹차인 것 같은데? 뭔데? 녹차 쿠키네? 오, 안 먹어. 아리. 아이, 줘. 왜 먹여주고 지랄이야. 아이씨. 후태 후태우님 별풍선 10개 오, 그거야. 감사합니다. 뭐, 이씨, 사랑의 영 이러면 먹어줘. 되지. 고마워, 태연아. 제가 잘 먹을게요. 맛있어요. 아, 왜 문도 쿠키 진짜 생각보다 존나 맛있어. 가운데 있는 크림이 미쳤다니까. 대박이야. 지퍼 공부 좀 미안해요. 내 친구가 어제 방송 봤대. 내 지가 봐도 향수치 존나 올라간다고. 왜 그런 짓을 왜 했니? 나한테. 내 친구가 21년생이거든? 나 그런 거 처음 봤대. 그래서 용누님 나한테 별풍선 이러더라. 10개 근데 존나 감사합니다. 스트레스 받는 일 있었거든. 코영 오늘 술 먹방 있나요? 오늘 술 먹방이요? 당연히 있죠. 오늘은 고급지게 와인 먹을 거예요. 나 진짜 오늘은 좋은 모습만 보여드릴게요, 근데. 아니, 넌 먹지 마. 나 먹어. 알았어. 아니, 너도 먹어요. 사라지나요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전쟁의 소막 디귿디귿. 이거 문도쿠키 다 다른 거 들어있네? 오빠, 봐봐. 안에. 어제 그거야, 나는. 이거 다른 거야. 뭔데? 한라봉, 잼, 한라봉. 진짜? 응. 그럼 먹어보자. 멘토 올림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주영 좋은 모습이 사차원이야. 감이 있다면 또 러내라. 그거 라이프님한테 카톡 해볼게요. 아니, 나 무릎에 상처 전부 다 그거야. 바이크 타다가. 그럼 나도 조금 씻고 올게, 그러면. 찝찝하다. 근데 정리하고 오빠 거 캐려 그냥 정리하고 좀 내가 갈까? 돼지 두창 걸려. 돼지 두창이 뭐야? 야, 나 맛없어. 이건 네가 먹어. 주영아. 아이씨. 야, 이거 닫아서 갖다 놓고. 나 이거 먹고 있는데? 아, 그래? 먹고 있어? 응. 계속 먹어. 먹는 걸로 저렇게 그래? 물 줘, 물. 이거 먹어. 이게 원래 오빠가 먹던 거네. 물 하나 더 줘. 윤다람 하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오빠 오늘도 끝까지 자리하겠습니다. 응단님 감사합니다. 와 젖병 먹는 것 같아. 난 이게 더 맛있어. 그러니까 딱 좋을 것 같아. 내가 이거 꼬니까 이거. 시구르자부종님 구독 1개월 감사합니다. 야추를 갈라고? 야추가.. 아.. 미안해 너무 컸지? 미안해. 아니 안 파묻혀 있어요. 롱루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도끼온 오우야. 너이맹금루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니 먹을 그거 야추 아니고 말랑이 부분이잖아요. 응? 이거만 먹을래. 이거 한라방 아니지? 몰라 그거 열어봐. 랜덤이야? 응. 저녁 스테이크 와인 거기 레스토랑 이름 뭐였더라? 루나. 어? 루나. 루나? 응. 검색해볼게. 그만 먹어 너. 왜 이렇게 많이 먹어 지켜 저기 쿠키를. 아 그러니까 일단 마시는, 아까 먹던 거야 오빠. 이따 맛있는 거 먹어야 돼. 아, 먹던 거라고. 아 그래? 알았어. 응. 맛있는 거 사줄라 그러니까 그러지. 배 고기로 배 채워. 호트예프테우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내가 카페에 형이랑 찍은 사진이랑 현지인으로서 만났던 맛집 공유했어 참고해. 어 근데 구라가 아니라 내가 바이크 타고 왔잖아. 그래가지고 솔직히 맛있는 집 맛집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거 전 죄다 시내에 있고 죄다 번화가 있는데 거기 또 존나 큰 바이크 타고 막 다니기가 존나 빡센 거야. 그래가지고 아까 외곽을 돌았다? 제주도 외곽을 존나 돌았어. 솔직히 한 40%는 돌았을 거야. 진짜 외곽길로 계속 돌다 보니까 그냥 아무데나 들어가서 밥 먹었어. 그렇게 유유자적 하면서. 근데 그게 훨씬 낫더라고. 차 타고 올 때 그때나 뭐 저기 맛집 가야지. 야 이거 바이크 타고 맛집 찾아다니는 거 쉽지 않네 진짜로. 어 어촌계 식당 거기 갔다 왔어. 어촌개 식당 2만원인데 존나 맛있었어 진짜로. 푸트예프테우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절경이 맛집이긴 해. 그냥 회사서 바다 앞에서 먹는 것도 죽여줘. 어 인정. 회사서 바다 앞에서 먹는 거 진짜 그것도 인정이지. 알지 알지. 넌 좋겠다 와이프랑 맨날 제주도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 있어서. 근데 한편으로 역으로 보면 역발상으로 생각해보면 너는 도시생활을 모르니까 또 이러나 저러나. 아 이거 한라봉 들었잖아. 그럼 작은 뭐 새로 줄게 닫아놔. 아 있어봐 그냥 먹어볼게. 한라봉만 따로 혀로 핥아 먹을래 이렇게. 아 푸트예프 순덕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하나 줄게. 됐어 됐어 이미 깠는데 뭐. 야 한라봉 잼 자체가 존나 맛있네. 본집라디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맞지? 너희 맹금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찡찡태운으로 개명하시죠. 진짜 많이 찢은 거
이 버터가 존나 맛있는 것 같아. 달지도 않고. 버터는 누가 만들어냈을까? 이 우유를 버터로 만드는 방법을 고안해낸 사람이 누굴까? 내가 봤을 때 외계인이야. 소설이 뭔 놀이야? 가르쳐 줬겠지 외계인. 소 젖을 자면 이렇게 우유가 나온다. 그 이후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몇 개를 가르쳐 줬겠지. 오빠 이런 게 되게 곤약 토크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지. 그러니까 네가 하면 곤약이 심도 아닌가? 깊은 토크지. 뭔 소리야? 그래? 여러분들이 우대도 그런가요? 궁금하네요. 10곤약이죠. 아 그냥 곤약이 아니라 10곤약이다. 어어. 그러니까 진짜 가소롭고 역겹네요. 신도 깊은이라고 하는 게 역겨워. 나는 사실 나 교수야 정아. 호트의 푸순덕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교수. 오빠 정신병 있다. 형배 뽕뽕이 배가 타 히히. 아 찐이야 오빠 걱정돼. 프로틴 봐. 오빠 진짜 정신병 있어. 아 존나 맛있다. 주영 물티슈 있어? 물티슈는 없어. 휴지에 물 좀 묻혀줘. 나 손에 완전 다 묻어버렸어 지금. 끈적끈적. 호트FTO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영빈게이 꺼도 사다 줄걸 그랬다. 깜빡했네 유유. 아니야 태훈아. 나 근데 랄프가 이걸 좋아해. 랄프도 지 여자친구랑 갔을 때 문도쿠키 문도샌드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네 아니라 지 그만 먹을 건데 해놓고 너는 먹냐? 그러니까 나도 나눠주면 돼 똑같이. 제주 마음 샌드겠지. 마음 샌드 그게 좀 유명해. 근데 이게 마음 샌드 아니야. 문도쿠키 그래? 문도 샌드였어. 아 진짜? 이게 약간 그걸 따라한 것 같아. 마음. 응? 뭐야 이거? 뭐 닦으러 줬잖아. 응, 땡큐. 아이고 허리 아파. 잘 먹었다. 아우 딱 좋다 진짜. 아니 아까부터 호핑볼 하는데 호핑볼이 뭐냐고 대체. 레킹볼은 들어봤어도 호핑볼이 뭐야. 의맹금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뒤타마 자주 해서 그런가 무릎에 곰팡이가 꼈네요. 여기서 500개 터지면 바로 뒷고양이 갈게요.
세코미니다님 별풍선 500개 감사합니다. 바로 가시죠. 이아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나 토했어. 감사합니다. 3323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푸순덕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하 오늘은 그냥 자려 했는데 오늘도 안 되겠네 휴. 세코미니다님 구독 1개월 감사합니다. 킹 카사디안 존나 웃기네. 아 머리 아파. 이아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배때기에 3억 들어감. 코트F 순덕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배로 채팅창 활성화시키는 건 내가 원탑이지. 인정. 인정이야. 코트F 순덕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형 사탄 들렸어? 응. 배불러서 그래.
FF 순덕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처웃는 거 곡성에 나오는 악마쉣 닮았노? 뭐하노? 나? 응. 내가 뭐 하나 들고 다니다가 디아블로3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게스트 잡아드신 거 아니죠? 배가. 코미니다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협형님 이제 배에서 100개 꺼내시죠. 지영아, 뭐하니? 왜, 나 준비하고 있어, 나가 준비. 또? 어, 다 했어, 이제 그거. 대단하다, 대단해. 왜 오빠랑 같이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내고 싶은 사람인데, 뭐, 비꼬고 지랄이야? 3,323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언제나 더 대단한 건 형이야. 너희맹금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형님 진짜 갓 태어난 망아지가 더 잘 걸을 것 같습니다. 어우 코 파는 거 봐 개자식. 아 허리 아파. 아 너 왜 허리가 아프지? 나 허리 아플만한 그게 있었나? 오토바이 탈 때 뭔가 자세가 아프냐고. 바이크 탈 때 뭐 없었는데? 허리가 그렇게 존나 아파는데? 아... 허리가 개 아파. 야. 와, 웬일로 일어나? 세코미니다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허리 좀 쉬게 듣고로 스트레칭 좀 하시죠. 저 117kg요. 호뱅뱅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가슴 큰 여성은 어깨가 아프고 결리는 것처럼 형은 배 때문이야. 맞아? 뭘 그렇지네야, 씨발. 인정했는데.
배만 쪄서 그래, 배만. 배랑 허벅지에 살이 많아. 5cm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이런 개, 돼지 새끼도 여자랑 호텔에 있는데 나는 뭘까? 전마가 여자야? 또 저지랄. 동생이잖아. 아, 오빠 좀 떨지 마. 뭐, 내가 뭐 있다고? 아, 굳이 막 전마가 여자야? 남자는 나. 보여지고 싶어서 어떻게? 아, 뭐라고? 뒷결 아닌 거 막 티내려고 막, 어? 어떻게 느끼냐고. 뒷결 아닌 거 티내려고는 뭐야? 뒷결 아닌 거 티내려고. 뭔 소리야? 뒷결 아닌 걸 말해주려고. 왜 저래? 왜 저래? 모르는 거야? 뒷결 아닌 걸 티낸다니 뭔 말이야, 저게? 미친. 그러니까, 뒷결 아닌 거라고 이제 해명하려고 자꾸. 말을 똑띠 해라. 네가 자꾸 오해를 만들잖아. 아니, 그러니까 뒷결 아닌 걸로 그 뒷결 아니라고 해명하려고 자꾸 날 깎아내지 말라고. 아니, 전마가 여자야가 뭐가 어때? 괜히 이상한 거에 발작 버튼 있네. 아, 허리 아파. 너희 맹금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니 뒷결 아니라는 거 강조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엄마는 아, 말이잖아. 그래요. 아니 근데 아 알았다. 오늘 좀 고속으로 고속 방지턱을 몇 번 넘었더니 그때 허리에 충격이 오네. 그래서 타고 나니까 허리가 아픈 거네. 소시시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그거네. 넌 남자냐? 돼지 새끼지? 아 이게 아프네 확실히. 아까 고속방지턱 넘을 때 아니 바 아니 그러니까 과속방지턱 이게 바이크가 5천만원짜리 뭐하냐고. 그렇게 편한 것도 아니고 GS가 짱이야 진짜. GS 하길 잘했다. 명차 깔 게 없어. 내가 GS 오우나라니. 허리가 좀 놀린 것 같아. 5cm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과속방지턱 좀 넘었다고 허리 아프면 뒤질 때가 된 거다. 살 좀 빼자. 아니야, 바이크 타본 사람들 알 거야. 바이크 좀 불편한 거 오랫동안 타면, 그러니까 그 쇼바가 좋지 않은 바이크를 오랫동안 타면은 그런 일이 생겨. 근육이 좀 놀란 것 같아. 허리가 약간 불편하네. 많이 아프진 않고. 멘토 올림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어쩌라고요.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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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시끄럽네. 몰라, 저렇게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알았어, 가자. 안 가. 안 간다고? 그래. 가지 마. 준비 시간이 한 번, 한두, 하루 이틀이어야지. 뭔 소리야, 지금. 내가 얼마나.
얼마나 준비했다고. 지금 내내 너 수발 들다가. 적당해야지. 내내 수발 들다가 지금 이제서야, 어? 진짜 바라는 거 개화가지고. 누가 저렇게 왕자님 취급을 해줬길래. 질려봐. 예전엔 2시간 기본이야? 나는 근데 진짜 솔직히 20분 컷이잖아. 지금 벌써 48분이 났어. 아, 뭔 소리야. 어, 그럼 뭐 망상. 우센치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알았어. 얼마나 이뻐졌나 보자. 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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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로 얘기해도 될까? 어. 교회 전도사님이야, 그냥. 녹색 어머니예요, 그냥. 진짜? 과찬 고마워. 가자. 멘토올림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녹색 아주머니 회에서 지원 나오셨나봐요. 홍현이 그 자체. 알았어요. 이쁘냐고 안 물어볼게요 오늘은. 양심상 그러면. 솔직히 내가 더 이쁘다. 진짜 정신병 있다니까. 내가 더 이뻐. 가자. 송강아지 가자. 너의 맹금류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나는 예쁘지 않습니다. 아 맞다. 어 풀랄라. 풀랄라 오늘까지네. 호트에프 자라맘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태훈이는 딛고 할 때 이뻐. 아 오늘까지 투표구나. 호트에프 퍼플님 별풍선 왜? 10개 감사합니다. 아... 개 족같이 예쁘게 생겼네. 가자. 응. 여러분들 직찰도 한번 올려드릴게요. 대박이다. 이거 바로 카페에 올려줄게요. 카페에 하루에 두 번 글 쓴다고 강태사유 아니죠? 사라진아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저 사진 살게요. 이야 이거 레전드다. 큐큐큐큐큐. 지영아. 응? 지영아 나 얘 충전 좀 시켜줘. 호트에프스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오빠 가자. 어 알았어. 왜 이렇게 성질을 내? 응? 뭐 되지? 아 근데 배가 그렇게 고프지 않아 지금. 거기는 배 채우려고 가는 거 아니야? 근데 거기 10시까지잖아. 어 그러니까 가야. 가야지. 어. 가자. 폰 충전 빠 저기다 해줘. 저거 어차피 보조배터리 가져왔네. 보배.
보배에다가 하나는 내 폰, 하나는 얘 이렇게 갖고 가면 되겠다. 오케이 가자. 일어나 나와. 무슨 일을 해? 아니 나와 일어나지. 내 이렇게 일어날까? 해봐. 너 치고? 해봐. 아 빨리. 아 왜 이렇게 몸이 무거워. 짜증나. 아 스트레스 받아. 아이고 허리야. 양말 좀 줄래? 거기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진짜 어디 가서 한국말 사용하지 마세요. 지 엄마? 가자 주영아. 응. 아이고 죽겠다. 레스토랑 뭐 나 이렇게 입고 가도 상관없겠지? 어. 뭐 손님은 복장이 불량하셔서 저희 레스토랑에 오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출입을 삼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름 어떻게? 에이 왜 누가 그래. 잘 기억 이끌고 있지 뭐 괜찮은데 왜 그래. 이거 이렇게 챙겨가면 되겠다. 너희 맹금 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그래 안경 끼면 너무 귀여워. 사랑스러워. 턱시도 필수. 좋은데? 이거 끼고 가자 오빠. 응? 거기다 이거 달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신발 벗으시는 거야? 몇 층이지? 2층이던데? 1층이던데? 아 상관없겠지. 입 뺀다는 거 아니야 진짜? 아니야 그런 무거운 레스토랑 아닌데? 그냥 말만 레스토랑이지? 어 그런데? 보니까. 아 근데 소고기 존나 먹고 싶다. 그치? 진짜. 만약에 가서 그런데 아니면은 걸어서라도 다른 데 가자. 어차피 근처 호텔 많으니까. 응. 아 잠깐만 내 옷 좀. 또 걸어? 나한테 뭐라는 거야? 아니, 걷는 거 아니지? 아니 지금 1층 일단 가보고 별로면이라고 했잖아. 어.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강구해보자? 어. 엘베 틀어? 아 저기 에어컨 틀었지? 응. 오케이 굿. 키 안 챙겨도 돼. 주영이가 챙겼어. 왜? 난 꼬맹이 새끼라서. 이게 딱 내 시선이거든, 여러분들. 키 진짜 작지? 왜? 뭐 안 해. 뭐 안 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지.
아니 아니 상관없어. 호트F 순덕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쪼영이 와사비 갔네 휴이. 생와사비라고 해줘. 충전 안 되고 있어. 자. 된다. 충전이 안 되네? 이러면 되지. 충전이 안 되고 있어. 약간 말투가 혐오스러워. 닥쳐. 눈썹 이상해. 엘베 하나 눌렀니, 설마? 하나, 둘. 아휴. 순덕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장애인 버튼까지 냅다 눌러버리네. 아니야. 아 진짜 다들 지퍼 PTSD 생각해가지고 미안해요. 와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소시시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와 화나네. 가자. 1층? 남자의라 인터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돼지입니다. 아니야. 이미 갔어. 좀 닫기 좀 눌러봐. 너 아프리카 쪽지 봤어? 아, 스캔으로 들어갔는데 안 봤어. 그리고 좋은 거밖에 없어. 나가서 바로. 그럼. 근데 이럴 때는 당당하게 그냥 나가서 그렇게 하면 뭔지 알지? 보이는 맛있는 거 먹어야지. 너 배경화면 뭐라고? 핸드폰? 아니 저 어디 모자라는 애 같아. 저 사진 카페에 있습니다. 카페 내가 올렸어. 으이짜. 어? 믹스? 아니 맵을 열어서 봐. 카카오 맵을. 호트F 순덕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빕스 먹으러 갈까? 나 빕스 안 먹어봤어. 어, 그럼 스테이크 먹고 싶다. 가자. 빕스? 어. 존나 비싸지 않아? 여기서 쓸 거보단 들쓸걸? 거품 존나 세대. 거품 세지 당연히. 근데 여기서 쓸 거면 어차피 여기도 거품이었어. 빕스 별로라는데. 그럼 맥도날드 가. 빕스 방송도 안 된대. 빕스. 오빠 뭐 그런 거 있었어? 빕스 아직 살아 있었노. 아니면 다 너무 먼 거 같은데 여기 택시 잡자. 아, 택시 잡고 여기서 맛집 검색해서 거기로 바로 앞으로 쏘면 되지. 아랄갱이님 별풍선 듣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음식 종류를 말해봐. 아 아무거나 먹어. 난 진짜 상관없으니까 뭐가 더 빨리. 빨리 빨리. 알았어, 안 할게, 안 할게. 세이프세우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택시 타고 송쿠셰 가세요. 스탱키 택시 타고 송쿠셰까지 가세요. 어? 송쿠셰. 택시 타고 송쿠셰 가세요. 스테이크 죽여줍니다. 오케이! 역시 태훈이가 또 이럴 때 도움이 됐구만. 송쿠셰. 카카오티 부르게. 지르긴 한데 예약 안 해도 된대. 맛집이라고 웨이팅 있을 것 같다고? 평일인데? 여기 있잖아 그냥. 택시 있잖아. 아닌가? 아니구나. 송쿠시에. 1km네 1km. 전화 한번 해봐. 지금 영업 중이야. 전화를 하라 했었잖아. 전화를. 뭐 어떤 전화를? 영업하냐고? 아, 내놔. 아 방금 혐차 올랐어 여러분들. 왜? 네, 혐차입니다. 아 지금 열었나요? 영업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 8시 반쯤 되면 이제 낮도 없거든요. 영업은 10시까지. 아 그러면은 아 지금 바로 가는 거 한 5분 안에 가면 괜찮죠? 네. 아 웨이팅 없죠? 네 웨이팅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쓸데없이 왜 흥이 차는데? 아니 전화를 빨리 해보고 그렇게 저기 머리가 아니, 그렇게 여기 이미 예약도 떠 있어. 그러니까 오늘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약이 뜨는 거잖아. 아 그래? 그걸 확인해서 지금 남은 자리 테이블까지 나와. 아 진짜 그런 게 나와? 야 너 멋있다. 뭐 너 멋진 아이다. 진짜 이런 게 나온다고 예약을. 어 진짜? 아 진짜. 너 진짜 멋진 아이다. 아 일단 택시가 안 와 중요한 건. 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시간도 많은데 왜 이렇게 급해 뇌물결 표지려나. 아 근데 택시 진짜 안 잡힌다. 힘 받네. 이래서 차를 타는 건가? 마치 차 있으면 바로 그냥 이동해 버리면 되는데. 진짜. 대문 모르면 좀 시발 좀 시발 좀 가만히 있어라. 아니 택시는 안 잡히고 보이지도 않아 앞에 택시가. 어 맞아. 알았어 나 가만히 좀 있을게. 너무하다. 아예 안 온다 택시가. 어 온다 한 대 온다.
아, 딴 데 간다. 애 나오는 척 해봐. 키치 아이킴 해줄 거야. 아, 근데 진짜 너무 안 온다. 이거 맞아? 저쪽 반대편에 택시가 있는데. 저쪽 반대편에 택시가 있는데.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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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알겠습니다. 10개 감사합니다. 보통 솜짓하면 아, 반대편에 있어도 2턴 돌아서 오는데. 아. 힘들어하시다. 그러니까 신호등 건너서 있다 그러잖아. 다 저쪽에서만 오네 택시들이. 그지? 손끝이 가는 길 이쪽이지. 어차피 건너야 된다. 아, 반대야? 어. 그러면 저 신호에서 건너서 택시 저기 있잖아. 택시! 택시! 아. 간절한 모습. 건너면은 택시 올게. 순덕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니, 오빠 저기서 10분 남았는데 가능하지? 그래. 어, 손끝이 못 가. 국대포. 어, 뭔가 제주 대표라고 하니까 제주 맛집 같아. 딴 데 갈게 그냥, 여러분들. 뭐 돼지고기 흑돼지래. 흑돼지 집이래. 소고기도 있다, 오빠. 그래, 여기도 맛집이겠지. 어, 산해 진미 이런 거네? 오히려 돼지가. 오히려 좋아? 아니, 돼지, 어, 어. 그래, 어, 저기 가자. 산해 진미 이런 거 사. 그래, 여기 저기 가자. 나 진짜 오빠. 어? 솔직히 나 진짜 잘했지. 말 어, 잘했어. 제주 대표 저기 가자. 이 정도 거리면 술도 먹을 수 있어. 레스토랑이야 뭐 나중에 상가에서 가면 돼. 제주 6대표. 6대표래. 6대표. 6은 이제 고기 6이겠지? 11시까지네 딱 좋아. 대표님. 아, 좀 조용히 좀 해. 네. 어, 신호등 저기 있다. 왜 그래? 주영아 왜 그래? 푸신덕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 저 고기 좋다, 고기 좋아.